안녕하세요. 아빠 동반의 아동 아빠입니다. 오늘 여기 성당에 왔어요. 성당에 왔고 성당 외부와 내부가 여기 명소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도 찍어서 보여드리고 내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묵고 있는 파넬 지역에 있는 성당을 보러 왔습니다. 이 두 곳 성당이 나름 명소라고 해서 왔는데요. 이 작게 보이는 이 약간 허름한 성당은 성공의 성당인 것 같고요. 세인트 메리스 성당인 것 같고, 이 옆에 보이는 큰 성당은, 이름은 제가 지금 깜빡 잊었는데, 저기 적혀 있네요. 홀리 트리니티 성당이네요. 한번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비염이 있어서 코를 훌쩍거리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의 과거의 모습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약간 고풍적인 느낌의 오래된 나무 냄새가 되게 많이 납니다. 성당이 꽤 큽니다. 정면에서 보시는 모습이시고요. 저 앞에 보이는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니까 한번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이 벽면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약간 명소가 됐나 봐요. 만약에 사진 찍을 거면 약간 이거 도네이션. 아, 그래? 자, 안내하시는 분께서 지금 한글로 된 안내서를 주셨어요. Do you want to push it here to photograph? You're trying to photograph? 아, 예. Yeah. If you push it here, rest to put it on the table, then take photo. 본격적으로 그럼 한번 내부를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안내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 교회들을 전체가 다 카톨릭이 아니라 그 영국 성교회, 성공회 교회라고 하네요. 와, 근데 진짜 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뒤쪽 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해외에 있는 성당이라 그런지 몰라도, 교회라 그런지 몰라도 뭔가 더 경건한 것 같고 그렇겠네요.
오르간 소리 듣기 좋습니다. 오르간을 치고 계시는데요. 소리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